한마디로 괴랄합니다. 지랄맞게 괴상하다 정도로 풀어낼 수 있는 이 신조어는 SBS 새 월화 드라마 홍천기에게 적합한 수식어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동양 판타지 사극의 서양 판타지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디자인의 악마 모습과 어설픈 CG, 허술한 설정들이 보는 내내 실소를 자아내게 하기 때문인데요. 이쯤 되면 역사 왜곡을 피하고자 조선에서 가상국가로 바꾼 게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실존 인물까지 사용했으면 논란은 더욱 커졌을 테니까요. 지난 30일 첫 방송된 홍천기는 신령한 힘을 가진 여아공 홍천기와 하늘의 별자리를 잇는 붉은 눈의 남자 하람의 한 폭의 판타지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성균관 스캔들 해를 품은 달 원작자로 유명한 정은걸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작품이죠. 홍천기 속 시대적 배경은 단왕조라는 가상국가로 인물도 모두 허구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 SBS가 홍천기 제작을 확정한 시기에는 사료에 짧게 기록된 조선시대 유일 여성 화사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판타지 로맨스 사극이라고 소개했으니 말이죠. 이들이 돌연 태세를 바꾼 이유는 바로 조선군 화사 때문입니다. 중국풍 소풍과 조선건국 폄훼 등의 역사 왜곡으로 이에 만해 조기 폐지된 역사가 있기에 실존 인물과 지명을 모두 가상 명칭으로 바꾼 것이죠. 조선시대 세종을 단왕조 성조로, 안평대군을 양명대군으로, 수양대군을 주향대군으로 말입니다. 이름만 바꾸는 능가리고 아웅순의 노력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역사 논란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데 뭘할수 있을까요? 실존 이름을 사용했다면 태종 이방원은 자신의 몸에 들어온 마왕의 힘으로 천하를 얻은 인물이며, 수양대군은 자신의 할아버지 어전을 불태워버린 것이고, 인신공양은 천벌받을 만한 사악한 짓이라는 생각에 일반화되어 있던 조선시대에 가문과 기근을 위해 기우제 인신공양을 벌인 거고 말이죠. 그러나 홍천기의 진짜 문제는 어설픈 CG와 허술한 설정입니다. 오프닝에서 펼쳐진 설화 같은 영상은 그게 이해를 돕는 장치로 작용했지만 악마의 이미지는 극과 너무 동떨어지죠. 한 몸에 깃든 세 명의 신중 생명을 점지하는 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지극히 동양적인 이미지로 구현되기에 죽음을 관장하는 신은 빨간 눈에 황소 같은 뿔이 달린 괴기한 검은 생명체로 만든 건데요. 여기에 색색의 실력을 뿜어내는 사람들과 노란 나비로 변신해 하람과 홍천기의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삼신함이 등 첫해는 정말 CG의 연속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설프게요. 아역들의 어색한 연기도 그게 몰입을 깨는데 한몫했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성인 배우들이 등장해 드라마를 이끌어갔다는 점입니다. 설명적인 CG들도 많이 사라졌고 믿고 보는 사극 여신 김여정의 연기도 호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매진 홍천기가 김여정 버프로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판타지도 좋지만 사극에서 중요한 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를 시청자들이 납득하게 제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수많은 채널에서 쏟아지는 드라마 홍수 시대에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태윤아의 뜻보듣보.